소득의 균형이라든지 원칙 있는 분배, 거기에서 제조업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업 이외의 다른 분야는 소득을 많이 창출하더라도 골고루 분배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게 30%, 그 정도는 항상 유지가 돼줘야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선진화되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와 같은 제조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그 나오는 곳이 규모는 크지만은 이제 3차 산업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이제 정부에서 뭐 복지를 주면 돈이 의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옛날처럼 뭐 사농공상 이런 개념이 지금도 가만히 보면 남아있어요.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좀 쉬운 일을 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 이런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을 공부를 시키려고 집안이 전체에 매달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응? 한 사람의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은 열심히 허리띠를 쫄라매고 일할 때가 있었던 거죠. 대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쫄아매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걸 뒷받침을 했어요. 하나의 종교 집단이 생기는 조직이 갖추어지게끔 하려고 모든 국민의 호주머니 돈을 전부 다 빼갖고 그쪽에 다 뒤밀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빨리 성장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국제사회가 틀린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일어난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회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안 돼버린 거죠. 종교를 그만큼 힘을 키워줬다면, 이 조직이 방대하게 어느 정도 일어났으면 이 종교가 사회적 종교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죠. 기업도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식인들을 이 한 사람을 키우려고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갖고 지식인이 공부를 하고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인들이 성장을 해갖고 내가 봉급도 잘 받고 또 내가 수입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입이 좋은 일은. 그럼 수입이 많이 나오죠. 나오면 이 수입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사회가 노력을 해갖고 뒷받침을 해준 너희들은 전부 다 니 잘났다고 살고, 근데 백성들은 저 열심히 이제 일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요 생각만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털어주려고 연구도 안 하고, 농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뭐 가갖고 용돈만 쪼매 주면 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을 키운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희들은 너 산다고 지랄하고, 지식인들은 전부 다 또 이렇게 나 부인을 만나도 또 학벌 있는 또 잘 배운 부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또 고급으로 산다고 지랄하네, 고급으로. 농을 하나 사도 이태리째 그 영어는 어디 접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말로 써놓은거는 사지를 안 하네, 그냥. 백을 하나 들어도 똥, 그 영어로 써놓은 똥이나 알고, 한국 제품으로 써놓은 거는 이거는 아주 촌스럽다고 안 써네. 그래가면 저끼리만 살아요. 저끼리만. 그럼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너희를 키워놨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제 에너지가 돌지 않으면 백성들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 또 쇠가 빠지기 일합니다 또. 쇠가 빠지기 일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쓰임새는 더 커지죠. 지식인들이 쓰임새가 더 커져요. 이미 사회가 지금 질량이 좋아졌다고 쓰임새가 더 커집니다. 그 누가 내느냐? 백성들이 쇠가 빠지기 일하는 게 해서 공출하는 거예요. 백성은 더 쇠가 빠지기 일해야 되죠. 그걸 공감 주려면. 처음부터 교육을 안 시키시면 전부 다 같이 일을 해가지고 저 이북처럼 다 같이 먹고 살면 되죠. 이거 뭐 교육을 좀 안 배웠으니까 돈을 많이 쓰는 방법은 안 갈 거 아닌가. 그럼 다 같이 쇠가 빠지게 일해갖고 쇠가 빠지게 사는 거 먹고 사는 데 신경 써다가 나중에 지적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는 전부 다 뒤처져갖고 같이 뒤처져가 같이 뒤지면 되죠. 이 공산국가가 그래갖고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이런 산업주의를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살자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우리 똑같이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보다 또 이북이 더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도 아마 이북이 제법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북은 사는 게 거기에서 질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지가 되고 계속 그렇게 잘 사는 걸로 돼가 있었는데 한국은 질량이 올라가 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는 더 지적으로 가는데 저쪽은 더 질이 멈추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이래갖고 지금 이북이 더 못 사는 게 돼가 있거든요. 왜? 노동자주의란 말이죠. 이북은 인민들이 노동의 집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의 집약이 지금 끝나는 시대에 노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 전쟁 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지식인을 갖춰놨고 지적인 일을 해야 되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지적인 사람들이 지적인 일을 못하고 소비만 지금 지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백성들이 뛰어도 백성들만 죽어 나자빠지지 중산층의 저 지식인층이 없는 게 낫습니다. 없으면 백성들 이만큼 고생 안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내한테 돌아와서 이것만 먹고 살아도 우리는 백성들은요, 이 먹고 사는 것에서 만족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백성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철철 넘치게 먹고 살고도 남아요. 우리가 지금 지식인들이 옷도 잘 빼입고, 똥 사고, 안 다니고 저쪽에 꽝에 놀러 안 다니고 애국에 안 쳐다니고 달러 안 없애면요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백성들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지금. 왜? KTX도 안 타는데 뭐 돈 쓸 데가 어디 넘치지. 그때가 뭐 비행기 좋다고 날라다니고 그 좋은 자동차도 전부 다 쟤 같은 거 있는 거 타고 기름 펑펑 쓰며 다니며 이거 당신들이 안 해버리면 백성들 이거 무지랭이 이게 40% 백성들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판이라는 거죠. 응? 왜 이렇게 됐냐? 지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자기 활동을 못하는 거죠. 너희를 키울 때가 있지만 키운 이 사람들이 컸다면 기본이 컸다면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의무 또한 같이 컸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의무는 모르고 나는 쇠가 빠지게 공부해갖고 내 혼자 큰 줄 알아요. 네가 공부할 동안에 네가 경제를 올린 것도 아니고 공부할 동안에 누가 뭐 내가 뭐 호미로 갖고 저 조개 한 개 캐지도 안 했고 고구마 한 개도 안 캤어요. 구리 공장에 갖고 구리를 하나 빼기를 했나. 백성들이 뒷바라지 다 해줘갖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적으로 이 사회를 연구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더 비정상적으로 흘러가지고 이제는 이제 노인들도 독거 노인들이 나오고 뭐 하여튼 이 사회가 아주 비대칭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지식을 갖추어 갖고 전부 다 회사다가 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맹퇴당해가지고 회사에서 쫓기나는 길이고, 쫓기나와갖고 또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전부 다 1년에 지금 맹퇴자를 쏟아내는 게 지금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년 동안 지금 쏟아냈거든요. 지금 올해도 또 나오거든요. 내년에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한다면, 이 나라 끝났어요.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자꾸 줄어듭니다. 아무리 일자리 늘리려고 그래도 안 돼요.